오늘 지난주하고 제목은 똑같이 제가 했습니다. 첫 성소에 섬기는 예법을 주신 이유.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지난주 한 주 설교로는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절은 다른 것을 하더라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의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참성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이 참성소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소예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렇게 말한 거죠. 바로 이 모든 것은 비유인데 무엇에 대한 비유이냐. 그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장막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장막은 무엇을 가르쳐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늘의 성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이렇게 말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은 손으로 지은 장막인데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 무슨 말이냐면 이 하늘 밑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손으로 지은 것이고 다 세상에 속한 것이고 창조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 바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그 장막이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창조에 속한 자 같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창조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창조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늘의 장막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성소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성소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의미가 뭐냐. 이 땅에 있는 그 성소를 장막을 짓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참것의 그림자다, 비유다라고 했고 그 참것이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오셨는데 그 오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어지는 이유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도록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엇이 되었냐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나의 죄를 대속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바로 이 참 성전을 지으시기 위한 기초돌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라고 말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 코너스톤. 근데 이 코너스톤이란 그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퀄리티가 아주 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귀한 모퉁이 돌을, 기초돌을 세우신 것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인데 그분이 왜 귀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시작이요 나는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의미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창조의 시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고 모든 그것이 창조된 것들이 다 불살라지는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지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땅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일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에는 한 가지 의미만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참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 일을 위해서 육체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시작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 기초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초돌이 없고는 절대로 집이 세워질 수가 없죠. 집을 세울 때는 항상 기초돌을 먼저 받고 거기에 맞춰서 아주 똑바르게 하나씩 하나씩 벽돌을 붙여나가잖아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한 구원의 목적.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항상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왜 다시 세워졌냐면 무너졌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고자 시작한 게 아담 창조였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이 더럽혀졌어요. 그 더럽혀진 이유가 사단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아담이란 흙으로 지어진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참 아담이 와야만 되기 때문에 첫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아담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 첫사람 아담이 지금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바로 성전을 짓는 첫 기초돌이 되어지게 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다 바꿔 말하면 그 성전, 하나님의 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참 나라를 지어주는 시작이 바로 저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가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는 얘기는 사도와 선지자는 다 누구를 증거한 자들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한 자들이에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전이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들을 먼저 하나님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겠어요. 구약에서 증거하고 신약에서 와서 증거하고 그래서 그 증거가 바탕이 되어져서 그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성전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은 성소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지어진 성소예요. 그 땅에 지어진 성소를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왜 짓게 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짓게 하시고 왜 짓게 하셨는지를 구약에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성소가 왜 지어졌는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가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서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 성막을 짓고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깨닫게 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주의 백성은 거룩하지가 않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사함을 얻는 예배를 드리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그 거룩한 모든 것이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임한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구약의 성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늘에 있는 식양대로 모세에게 짓게 하시고 모세가 짓게 하신 이 식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소가 되어진 게 우리의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게 오셔서 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을 때는 육으로 왔을 때는 그 갈릴리 바다나 아니면 유대 땅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만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늘의 성소를 우리에게 볼 수 있게 오신 분이지만 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어지냐면 성령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이 그를 살리신 것처럼 이 그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소를 지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늘의 성소는 지금 어디서 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믿는 자 안에서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 성소가 지금 어디서 세워져요? 우리 안에서 세워져요. 우리 안에서 세워질 때 그 모세의 성전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분명히 율법이라는 법 앞에 죄를 깨닫고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거룩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돼. 그래서 내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피를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고 우린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어떤 고행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거룩함을 단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보혈만 뿌려지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 이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피뿌림이 나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냐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뿌려지는데 이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해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어요. 자, 내가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성소가 세워진 의미예요. 내가 성소로 하나님이 세워지도록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의 보배 피가 없이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인데 그래서 이 복음이 나는 신약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복음을 믿어요 라고 한다 그래서 믿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심령이 되어져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복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소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계시록 3장 20절 찾아보세요.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소가 되어졌으면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고
뭐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잖아요. 임재라는 단어는 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졌어요. 성소로 나를 지으셨어요. 그럼 나를 지으시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는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함께하는 의미는 무엇이 함께하는 의미냐 하면 통치권이 지배를 할 때. 아멘. 그 통치권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함께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얘기는 무엇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먹는 거죠. 하늘에 있는 말씀.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 하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2절의 초시작 부분에 가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서 길 가운데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 그 보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던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의 강은 바로 그 다스리는 통치하는 말씀이 흘러내리는 것이다. 아, 생명수의 강은 바로 그 흘러내리는 말씀이구나. 이스라엘의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대제사장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공포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가진 거예요? 내 죄사함 받았다. 이 메시지를 가진 거예요. 내 죄 사함 받았다는 메시지는 다시 말하면 너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예요. 더 이상 죄가 없어. 더 이상 너는 그 사망의 권세 안에서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성소가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린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무거운 짐에서 내가 무거워서 두려워 떨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나는 정말 자유한 자가 되셔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자유한 자가 되죠? 우리 지난주에 할 때 그 율법의 제사는 우리를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본문을 읽을 때에도 첫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제가 9절 말씀을 집어넣은 이유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나아갈 수도 없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양심상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걸 다른 말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피로 닦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세워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양심상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상 온전해지는 거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선한 양심을 가는 걸 말해요. 선한 양심. 근데 이 선한 양심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자, 우리가 받는 세례, 물세례. 이 물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기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나가면 된다. 세례교인이 되어지면 그냥 교회를 나가는 건데 오늘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것은 선한 양심에 대한 광고다.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심령은 바로 심령의 다른 말로는 할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 할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내 심령 안에 받는 그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을 신약에서는 물세례로 표현하잖아요. 아, 내가 물세례를 받았으면 나는 선한 양심이 되어지는 거구나. 생각으로 입으로 말해지면서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것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 사람을 입은 건 성전으로 성소로 세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양심상 온전해지는 거. 선한 양심을 갖는 거.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는 해산의 수고가 일어나는 거야. 무엇에? 무슨 해산? 아들이 나타나는 해산. 예수님이 나타나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져야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느 정도로까지 입어야 되냐면 골로새 3장 10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입을 것이다요 아니면 입어야 한다요 입었다요 입었다요. 우리는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란 이야기는 입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죠. 정확하게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식,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이것이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사람의 생각을 하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진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 지식에까지 새로워져 있죠. 모든 보는 눈이 이제까지 봤던 육체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보고 하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선한 양심을 가졌으니 마음이 바뀌어요. 지식이 바뀌었으니 생각이 바뀌어요. 모든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구나라는 걸 알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임금, 나의 구원에 하나님 되어지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계시록을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21장 2절에서부터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참 성소예요. 그 하나님의 참 성소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성전, 새 성소예요. 우리가 어린 양이 신부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어린 양의 신부면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무엇이든지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소예요. 이것은 완성품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 땅에서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완성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소로 세워지도록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바로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져야 돼요. 내가 왜 살고 있냐? 내가 왜 먹고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일하고 있느냐? 이 모든 초점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그 성소, 참 성소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와 되어져야만 하늘 성소가 되어지니까 그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을 세례라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선한 양심과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고 있을 때 그것이 성소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성소가 되어질 만큼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 함께 하시나요? 천국이 함께 하시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읽은 계시록 21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는 거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냐.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첫사람은 지나갔다요. 비록 육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똑같아요. 육체도 연약해요. 상황도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하지만 내 심령은 달라져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는 말로는 잘하세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로는 잘하세요. 근데 새 사람은 새 성소라는 거예요. 새 성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소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소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천국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의 성소로 하나님이 짓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죄악으로 마귀에 의해서 또는 주위에 있는 마귀의 역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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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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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도 고통하고 있고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거를 그래도 나는 아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앉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새 것이에요. 무슨 새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로 지어진 새 것. 육의 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절대로 성소가 될 수 없어요. 성막을 가면 안뜰로 들어가서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 있고 물뚱멍이 있어요. 그것은 육체라고 제가 그랬죠. 성소를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 있는 동안에 해산에 수고를 하도록 번제단과 물뚱멍을 끊임없이 우리는 지나가야 돼요. 성소를 지나가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어디까지 갔어야 되냐면 성소까지 들어간 예배가 되어야 해요.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기 바쁘셔요. 그건 번제단이야. 교회 와서 열심히 회개하세요. 그건 물두멍이에요. 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눈물도 씻겨졌어요. 고통도 씻겨졌어요. 다 씻겨졌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무교병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전하는 주님을 만난 죄에서 해방함을 받은 기쁨이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뭐에서 해방받은 기쁨? 죄에서 해방받은 기쁨, 저주에서 해방받은 기쁨, 고통에서 해방받은 기쁨, 모든 문제, 염려, 걱정에서 해방받은 기쁨. 예배는 그게 있어야 참 예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이런 빌딩 안에 모여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함께 그것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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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고 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도 직장으로 돌아가도 내가 성소인 것이 바뀌나요? 내가 구원받은 새 사람인 것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알아요. 그 여인이 유대인인 당신에게 내가 질문을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라고 우리 조상들은 세겜 땅에서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는 것이 참 예배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4장 찾아보세요. 무엇이 참 예배냐.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이 시간에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분명히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산, 세겜 산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서, 예루살렘 성도 아니에요. 자, 보이는 성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참 장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제 곧 죽으실 거, 곧 부활하실 거니까. 자,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성소가 되어진 자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 자유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고절을 달하게 되어지고 또 흩어져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바로 장소에 국한되지 않은 예배 처소가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빌딩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믿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믿고 아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어, 나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라고 한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것처럼, 성소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있는 것처럼 분명한 몇 가지 단계가 있죠. 분명히 내 죄를 깨닫고 속죄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속죄제물에 피를 들여졌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디로 나아가게 해요? 예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해요. 예수 십자가로 나가서 그 피를 힘입으니 내가 거룩함을 잊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셔야 해요. 예배하는 삶이 뭐예요?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바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삶. 매 순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구원을 찬송하는 삶, 이게 예배의 삶이에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한다고, 악기가 있어야만 찬양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난. 로마서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바로 내 안에서 성전으로 하나님이 지으시도록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나타나시고 주님이 알아서 나타나시니 그 구원을 나타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겠죠. 나를 내어드리는 거. 자, 나를 내어드리려니 내가 없어야죠. 아멘. 내 생각이 없어야지. 내 마음이 없어야죠. 그냥 선한 양심으로 그냥 내어드려야 돼.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해산에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핍박받고 왜 조롱받고 왜 거의 죽음을 당하는 많은 순간이 있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느냐 하면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 바로 내가 사는 이유를 알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순간 속에 나를 들이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순간 속에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이시는 거. 들일 때 주님이 그걸 다른 말로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근데 교회 와서는 문을 여는데 바깥으로 나가면 문을 다 닫아버려. 그리고 전부 내가 해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로. 그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를 다 드리면 그분에게 맡기고, 그래서 누가 나를 핍박을 해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 아, 문제가 있으면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기회다. 맡겨버리고. 그러니 우리의 삶에 기도 없이 살 수 없죠. 모든 순간의 기도.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 안에서 맡겨버리고 나면 자유함이 있어. 눈물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제대로 된 새 성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럴 때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시편이 찬송이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여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왜?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이거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어. 주님이 나의 방패시니 내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했나요? 아니요. 다윗이 그 시편을 쓸 때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찬송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지혜이시니, 나는 여호와 안에 그냥 피하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 얻은 자,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성소로 지어진 자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새 성전이 되어졌다고 하면서 애통하기 바쁘고 근심 걱정 이 어두움에 매여 있어요. 그거는 새 성전에 예배드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예배드리는 삶이 뭔지 아시겠어요? 내 삶에 온전히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계속 울려 퍼지죠. 기도와 말씀, 찬양. 이게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찬송가 피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나타나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 말씀 앞에 다 막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이게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뜻을 분별한다면, 이 뜻을 안다면 세상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나도 그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 아, 네. 성소로 세워지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은사들 기능이 다르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그냥 각 사람에게 나눠준 대로 그대로 그냥 그 일을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상황은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게 지금 내가 할 일이면 그게 다예요. 내가 죽어서 나로 인해 그럼 빛이 비춰지도록 하는 게 지금 내가 할 일이면 그냥 그것만 하시면 돼요. 각 사람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신 분량대로 그 일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더 익스텐드 하시네요. 더 증가시켜요. 은사는 더 증가되어야 돼요. 한 가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줬으면 자라나게 돼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를, 형제우의 사랑을 공급한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소로 내가 지어지도록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거. 그것이 주님이 나를 내 안에서 맘 놓고 지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 군데를 우리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에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건 주님이 알아서 지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참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을 알아서 지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으셔요. 성령이 그 일을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죄인의 생각과 죄인의 마음으로 살던 더럽기가 한량 없는 이 전을 무너뜨리시게. 새로 지르면 어떻게 돼요?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시 지으니 무너질 때 우리는 아파요. 하지만 분명히 주님이 짓는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너희는 할 수 없다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하려고 애를 쓴다 이거죠. 무슨 집을 짓겠냐? 나의 안식할 처소를 짓겠냐? 주님이 안식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이 안식하는 처소. 그러면 주님이 안식하는 여러분 심령은 여러분도 안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식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안식하고 예수님도 안식하고 하나님도 안식하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식의 처소로 여러분을 들이셔야죠.
그 안식의 처소가 되어지는 건 바로 예수 생명으로 내가 자유한 믿음을 가질 때 안식의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안식의 처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안식할 수 있는 처소, 주님이 일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일곱째 날에 쉬시는 처소. 그러니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행하신 일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제7일의 안식이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5절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로 하늘 성소로 완전히 지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평강으로 지어져 영원한 생명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주님이 다 하셔서요. 일곱째 날에 그리고 쉬셨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 안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또한 이 세상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교회 시대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주님이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 일을 하세요. 참 성소, 보이지 아니하는 성소,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 되어지고 그 기초돌인 예수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지는 성소를 지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찬송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완전한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안식하고 내가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그 날을 이 땅에서 맛보기를 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을 잘한 사람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하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걸 생각하는데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예배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성소로서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주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셔야 내 가정에서 행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만민 구원이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바로 이 성소, 구약의 성소야. 그 구약의 예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 제물을 드리는 예법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드려졌기 때문에 네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이 주는 의미요 성소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자유하는 거예요. 눈물이었고 아니 그냥 예루살렘 새 성전 저 하늘에 가야만 있는 거 아니요. 오늘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면 그 믿음으로 육체 환경이 어떠 할지라도 그래서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계속 한 얘기는 뭐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기쁨은 천국이 임했으니까 기쁠 수 있는 거지 내 생각이군 절대 기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졌다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어떠한 상황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성소로 세워지게 해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눈물도 없고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의 참된 성소로 지어지도록 드려지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